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꿀란지 PD입니다. 2021년 10월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1 펜 에디션에 대한 이야기가 다양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려면 아직 약간의 시간이 남긴 했지만 하반기에 폴더블 스마트폰을 제외하고 이렇다 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나올 게 없다 보니까 관심을 점점 많이 받고 있습니다. 2020년에 갤럭시 S20 FE가 나왔을 때 갤럭시 S20과 참 많이 비교되었고 앞으로 나올 갤럭시 S21 FE도 갤럭시 S21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핵심적인 부분이죠. 출시 가격이 갤럭시 S21이 99만 9,900원이고 갤럭시 S21 FE는 79만 9,800원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약 20만원 차이가 납니다. 출시는 8월에 출시되는 갤럭시 Z 폴드3와 2개월 정도의 간격을 두기 위해서 10월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매체는 8월 출시를 이야기하다가 칩 수급 문제로 10월에 출시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칩 수급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삼성은 처음부터 갤럭시 Z 폴드3와 갤럭시 S21 FE를 동시에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 12월 31일에 올린 영상에서부터 갤럭시 S21 FE가 10월 정도에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칩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출시 국가를 일부러 한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갤럭시 A 시리즈의 중급형도 그렇고 펜 에디션의 메인 타겟인 미국이나 유럽에만 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갤럭시 S1 FE의 국내 출시가 100% 확정은 아닌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냅드래곤 888과 엑스노스 2100을 나눠서 탑재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출시되는 갤럭시 S1 FE는 엑스노스 2100을 탑재를 하겠죠. 갤럭시 S1 FE에 대한 이야기는 갤럭시 S1 대비해서 그대로인 것들, 더해지는 것들, 빠지는 것들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먼저 갤럭시 S21 대비해서 그대로인 것들을 살펴보면 디자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갤럭시 S20 FE가 갤럭시 S20의 디자인을 그대로 적용한 것처럼 갤럭시 S21 FE도 갤럭시 S21의 디자인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갤럭시 S21 FE의 겉모습은 렌더링 사진이 인터넷에 워낙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 아무런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본다면 갤럭시 S21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폼팩터가 동일하니까 IP68 방수 방진도 동일합니다. 갤럭시 S1 FE의 바디 재질은 갤럭시 S1과 동일하게 알루미늄 프레임에 뒷면 플라스틱을 사용합니다. 디스플레이가 6.2인치에서 6.4인치로 커지는 것만큼의 크기와 무게 변화만 있는 거죠. 갤럭시 S1 FE는 가로 74.5mm, 세로 155.7mm, 두께 7.9mm고 무게는 176g입니다. AP는 국내 모델은 엑시노스 2100을 탑재하고 해외 일부 국가에서 스냅드래곤 888을 탑재하는데 갤럭시 S1과 차이가 없으니까 퍼포먼스 면에서는 똑같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걱정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갤럭시 S1의 발열 문제가 갤럭시 S1 FE에서는 좋아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갤럭시 S1 FE에서 갤럭시 S1과 똑같은 것 세 번째는 디스플레이의 FHD 플러스 해상도와 120Hz 주사율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에서는 120Hz 고주사율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고 그런 의미에서 펜들이 원하는 스펙을 넣어줬으니까 펜 에디션에 어울리는 스펙입니다. 갤럭시 S20 FE는 갤럭시 S20과 비교해서 더해지는 것이 전혀 없었는데 갤럭시 S1 FE는 두 가지가 더해집니다. 더해지는 것 두 가지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워낙 원하는 요소라서 눈길이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마이크로 SD카드 지원으로 갤럭시 S21에서 지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45W 고속충전 지원인데 25W만 지원했던 갤럭시 S1과 비교하면 확실히 스펙이 올라간 부분이에요. 배터리 용량도 4000mAh의 갤럭시 S1보다 많은 4500mAh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SD카드 지원과 45W 고속충전을 보고 나면 갤럭시 S1을 샀던 소비자들 중에서 화를 내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갤럭시 S1 대비해서 갤럭시 S1 FE에서 빠진 것들 내용을 보고 나면 마음이 차분해질 겁니다. 첫 번째로 디스플레이는 주사율은 동일하지만 패널 자체는 차이가 크게 납니다. 갤럭시 S1에는 다이나믹 아몰레드 2X가 들어갔고 갤럭시 S1 FE에는 슈퍼 아몰레드가 들어갑니다. 굳이 급을 따지자면 슈퍼 아몰레드가 다이나믹 아몰레드 2X보다 두 단계 정도 아래에 있습니다. 슈퍼 아몰레드는 갤럭시 S20 FE에 사용되기도 했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주로 저가형 갤럭시 A 시리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 재현력, 화면 밝기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디스플레이 차이는 체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다이나믹 아몰레드 2X와 슈퍼 아몰레드 차이라면 분명히 체감됩니다. 두 번째는 램과 저장 공간인데 출시 국가별로 차이가 납니다. 글로벌 전체를 보면 6GB 램에 128GB 저장 공간, 8GB 램에 128GB 저장 공간, 8GB 램에 256GB 저장 공간 총 3가지 형태가 있어서 S1과 비교해서 그대로인 스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국내 출시 모델은 스펙이 다운입니다.
국내에는 갤럭시 S20FE와 마찬가지로 단일 모델로 6GB 램, 128GB 저장 공간이 출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8GB 램, 256GB 저장 공간의 갤럭시 S1보다 부족합니다. 세 번째 카메라는 나름 S시리즈니까 광각, 초광각, 망원, 구색은 갖추는데 원가 절감하기 가장 좋은 스펙이라서 펜 에디션에서 카메라는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스펙적으로 후면에 1200만화소 광각, 1200만화소 초광각, 800만화소 3배줌 망원 렌즈, 전면에 3200만화소 렌즈가 탑재됩니다. 여기서 메인이 되는 3200만화소 광각 렌즈는 듀얼 픽셀 PDAF OIS를 지원하고 렌즈 밝기와 센서의 크기도 갤럭시 S1과 동일해서 성능이 그럭저럭 괜찮을 텐데 초광각과 망원에서 갤럭시 S1FE가 확실히 안 좋아요. 네 번째는 센서인데 지문인식에서 갤럭시 S1은 초음파식을 사용하는데 갤럭시 S1FE는 광학식을 사용합니다. 기술적으로나 성능적으로나 초음파식이 광학식보다는 우위에 있죠. 그리고 갤럭시 S1에 있는 기압 센서와 근접 센서가 S1FE에서는 빠집니다. 기압 센서는 사용자가 워낙 소수라서 큰 영향이 없는데 근접 센서는 통화 시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표시가 나는 부분이고 이를 커버하기 위해서 갤럭시 S1FE는 가상 근접 센싱을 적용할 거예요. 그 밖에 갤럭시 S21에서도 진동 모터와 스피커가 전작 대비 너프되었다고 논란이 되었었는데 갤럭시 S1FE는 이것보다 더 안 좋은 진동 모터나 스피커가 탑재될지도 모릅니다. 갤럭시 S20FE도 진동 모터와 스피커는 S시리즈로 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갤럭시 S1FE에 대한 루머 중에 S펜 지원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단호하게 이것은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펜 에디션이라는 스마트폰이 단가를 최대한 낮춰야 하는 제품인데 S펜을 지원하기 위해서 돈을 더 쓸 이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갤럭시 S1 울트라를 통해서 외장형 S펜 지원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바꿀 만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도 경험을 했거든요. 갤럭시 S1FE가 갤럭시 S1 대비해서 그대로인 것들, 더해지는 것들, 빠지는 것들을 쭉 살펴보니까 45W 고속 충전과 마이크로 SD카드를 지원하는 부분이 좋기는 한데 빠지는 요소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려가는 가격만큼 품질도 낮아지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저것 빠지긴 하지만 프리미엄급 퍼포먼스를 조금이라도 더 싸게 누리고 싶은 분들은 사용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긴 해요. 아직은 먼 이야기지만 4년 예약을 이용하면 할인이 더 될 테니까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갤럭시 S1의 가격도 많이 떨어진 상태고 10월이 되면 더 떨어질 테니까 갤럭시 S1과 S1FE의 가격을 반드시 비교를 해봐야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여기 있는 꿀단지 한 번만 눌러주세요. 꿀단지 PD 영상을 계속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롭고 정보가 가득합니다. 여기 있는 이 영상 정보가 정말 가득한 영상이고요. 여기 있는 이 영상 최신 영상인데 재밌어요. 당연히 정보도 가득 담았습니다. 꼭 보셔야 돼요.